흐린 하늘 뒤로 햇살이 보이자 이 가족과 추억 하나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오늘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리 신나게 다 같이 체육대회 한번 해보는 거야. 네. 2인 삼각 경기 알아? 네. 타이틀이 걸려야 이게 또 승부가 재밌잖아. 이긴 팀은 뭐, 진 팀은 뭐 이런 것처럼. 저만의 시간을 갖기? 하루 3일 휴가 보내주는 거? 아, 진짜 필요하시겠다. 오토바이 타기. 그것도 안전하게 사륜 오토바이로. 와, 1탄 단심에 사륜 오토바이 타는 걸로. 자, 한번 얘기. 엄마 아빠의 소원이 걸린 운동회. 첫 번째 경기는 2인 삼각입니다. 준비하시고 다 준비됐죠? 간다. 아, 이거 뭐예요? 들켰네. 들켰어. 실격이 실격. 아. 준비 출발. 첫 경기 2인 삼각은 간발의 차로 아빠 팀 승리. 두 번째 경기는 대기차기인데 이제 엄마들. 흑기사? 흑기사. 흑기사. 되게 부담스러운데. 아. 연습하기였기. 연습하기였기. 안 해요. 사실 제 속마음은 엄마에게 휴가를 주고 싶었는데요. 아우씨 떨려. 하나, 둘, 셋, 오, 넷, 오, 다섯, 오, 여섯, 오, 일곱, 오, 여덟, 오, 아홉, 오, 열, 오, 열하나, 열둘. 12개! 이거 아빠가 여기서 아빠가 13개를 차지 않는 이상은. 자, 아빠.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니. 설마 13개 차는 거 아니겠죠? 야, 아무런. 하나, 둘, 셋! 둘, 셋! 여행으로 쌓인 뱃살이 아빠의 발목을 잡았네요. 예스! 예스! 휴가! 휴가! 결승전 좋다. 1승 1패. 자, 준비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준비! 출발! 붕붕카를 타고 달리는 마지막 경기. 아빠 팀은 체중이 아빠, 엄마 팀은 가볍게 질주 성공. 평소 불고 묶는 거야, 천재. 아니야, 우선 뿌려야 돼. 아이고. 웃자고 시작한 운동회. 엄마와 아빠는 사생결단, 투혼을 불태우는데요. 과연 소원을 이룰 주인공은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어, 그리고 셋이 딱 터트려야 돼, 안고. 가자! 저 빨리, 빨리! 빨리! 이제 보니 제가 휴가를 얻은 것 같네요.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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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휴가! 좋다. 이 휴가를 좋다. 어디에 쓸까? 뭔가 씁쓸하세요, 지금.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고생했는데 한번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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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태워드릴까요? 어, 정말? 애기 태워. 기회는 왔을 때 잡으라고 했던가요? 포상휴가에 들뜬 엄마가 던진 선심을 그 자리에서 덥석 받아든 아빠 정재경 씨. 곧바로 근처 ATV 체험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안전하게 탈 수가 있거든. 나. 세트로 맞출까? 그런데 한껏 들뜬 아빠 주위를 서성이는 쌍둥이. 유빈이랑 성빈이 더 신난 것 같다. 엄마. 우리 아들들은 일로 와. 들어가. 아, 가자. 들어가. 아, 들어가.
뒤에 딸이 타고 있는 것도 잊은 듯 신나게 달리는 아빠의 질주 본능. 그래요. 가족을 위해 슈퍼맨이 되어 여행을 다니는데 가끔 이런 선물도 있어야죠. 역시. 좋아. 아쉬움 많이 남는데. 봐주면 안 되지? 머리 짝도 없는 소리들. 아, 자꾸 이래 매력이 끌리네, 자꾸. 짝도 없는 소리들. 이틀 휴가랑 지금. 쌤쌤했어. 그렇지. 그래도 게임에서 이게 좋는 게 어디야. 그렇지, 우리 마누라 최고야. 운동회가 끝난 후 거짓말처럼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니 운치는 더해지더군요. 다둥이네 인기 간식. 비 오는 날에 붕어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야, 이런 걸 파는구나. 네. 아, 그다음 이 팥? 예, 팥을 좀 넣으시면 돼요. 빨리 넣으셔야 돼요. 그만큼? 빨리, 빨리. 예, 못 넣으십니다. 집시맨 아빠와 저 김 씨의 공동 제작 붕어빵. 슈크림도 넣어보고. 노릇노릇 맛있는 붕어빵으로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는데요. 아이고. 실패했다. 실패한 거는 아빠하고 아저씨가 먹을 거야. 그치? 너네는 예쁘고 좋은 것만. 제가 한번 볼까요? 어떤가? 익었어요? 맛은 있네. 한대 날 것 같은데? 이제 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겠죠? 열어. 우와. 아, 역시. 이야.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붕어빵으로 점수 좀 땄습니다. 우와. 잘했어. 쌍둥이는 저를 김씨 아저씨가 아닌 붕어빵 아저씨로 기억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잘됐어. 흙수 부드러워. 그렇지? 오. 요즘 자녀 네 분 있는 가족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많이도 그렇죠. 나왔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진짜 국가에 공헌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릴 때부터 제가 장가를 가게 되면 저는 식구를 정말 많이 놀랐겠어요. 진짜 자식들을 많이 넣어서 진짜 집이 좀 썰렁한 것보다 집에서 안에서 진짜 막 뿌죽뿌죽해도 안에서 북적북적하는 이런 막 살가도 부딪히고 막 재주 이런 그런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크면서 내 옷 왜 입었어 이러고 싸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크면은 다 더 도움이 될 거고 더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은 어느 정도까지 캠핑 계속 다니실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제가 운전할 수 없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와, 그럼 세인이 세 분이 다 시집 가고 두 아들 다 장가 가고 그때까지도 가시겠어요? 예, 다 보내고도 저희 집 사람이랑 둘이 같이 떠나는 것도 예, 많이 상상을 해요. 얘기 다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저 아기가 둘째 품에 잠들고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참 평화롭고 잘 나오셨네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행복한 시간이 앞으로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아, 고니고. 네. 빗소리 들으면 있는 거 딱 잡아 맞죠? 네. 이 가족의 여행. 아이들이 다 큰 후엔 부부 두 사람의 여행으로 계속되겠죠. 20년, 30년 후를 상상하며 빗소리가 음악 같았던 오후였습니다. 여행을 좋아했던 한 남자가 아내와 시작한 여행. 두 딸이 태어났고 여섯 식구 완전체가 됐죠. 둘, 셋! 더 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낳을 다둥이네 버스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을이 물들어가는 길, 여섯 식구가 함께 걸어가는 산책로도 집시맨 가족에겐 소중한 여행길입니다.
여행에서 얻은 긍정 에너지로 일상을 살아가는 다둥이네. 시끌벅적 버스 여행이 만들 다음 이야기도 유쾌한 웃음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로망 1, 2, 3다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마지막 소망은 저희 가족이 최고면 저희 가족을 안고 제가 이고 지고 가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로망입니다. 제가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최고의 로망 아닙니까? 경상도 사나이는 그게 최고입니다. 말로 표현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제 로망입니다.